제가 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예. 이쪽 시댁 쪽으로 해서요, 어머니.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조상이 지켜요. 예. 제가 원래 조상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상하게 이 시댁 쪽으로 해서 약 먹고 가신 분이 있다 이 소리가 계속 나오거든요. 예. 저희는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님이 이북에서 혼자 오셔가지고 그 시댁에 그 관련해서 하나도 몰라요. 잘 모르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하셔도 뭐 할아버지도 말씀하시고 자꾸 그러시는데 저는 잘 모르죠. 그렇죠. 어떤 상황인지. 근데 이상하게도 이 시댁 쪽으로 해서 약 먹고 가신 분 어떻게 보면은 또 아삭이라 그래요. 굶어서 가신 분 이러한 식으로 계속 뭔가가 조상수가 엄청 시끄럽다 이 소리가 나와요.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오씨 대주님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내 열 손가락이 다 갈라져야지만 살 수 있는 분의 사주신데 어떻게 보면은 이해되세요? 네. 열 손가락이 다 갈라지게끔 열심히 사셔야 되는 분의 사주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다 벌어서 어떻게 보면은 다 매개 살려야 되는 분의 사주다라 그러세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오씨 대주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 단명수도 조금은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올해의 운기가 크게 집히지가 않아요. 같이 사세요? 그렇죠. 근데 올해의 운기가 크게 집히지는 않아요. 이 말이 뭐냐. 오씨 집안으로 해서 어머니 조금 안 좋은 소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문의 바람이 조금은 불면서도 이 조상들이 조금 막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직격탄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 안 좋은 기운이 따라드는 형국이다라 그러세요. 그에 반면에서 우리 이씨 엄마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엄마 이런 데 다니시다 보시면 저희처럼 신가물 있다 소리 안 들으세요? 예, 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 가면 잘 못 보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잘 못 볼 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우리 이씨 엄마의 사주를 놓고 보면 우리네처럼 신가물이 있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씨 엄마 사주 자체가 엄마가 발끈할 수도 있지만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대로라면 일부 종사 못하는 사주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오씨 대주님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내가 이혼을 안 한다 해도 내가 이상하게도 주위에 똥파리들 날파리들이 끼어야 되는 형국이고 또 한편으로는 엄마도 내가 내 명함이 있어야 되시고 내가 집안에서 모든 걸 다 희생하는 엄마라기보다는 내가 콧구멍에 바람이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게 우리 엄마의 사주다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엄마가 무언가를 지키려는 아집은 높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상하게도 엄마도 내가 숨을 쉬어야 이 활력이 돋는 사람이라 그래요. 엄마 일은 안 하세요? 일을 하지는 않는데 그냥 여태까지 그래도 쉬어본 적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서 조금씩은 이제 경제적인 건 하죠. 그렇죠. 근데 나는 그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머니가 물론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고 내가 내 용돈도 쓰시고 하셨을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엄마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 그래요. 왜냐하면 집안에만 너무 엄마가 막 가정주부를 해. 오히려 우울증 와요. 오히려 엄마 몸이 더 아파.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바깥으로 어머니가 그렇게 산보 다니듯이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지내시는 게 훨씬 더 맞다 그러세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요. 첫째가요, 어머니. 이 사주가 참 특이해요. 지금 장남이잖아요, 첫째가. 근데 이상하게 왜 엄마가 꽃과 같이 다뤄야 되는 아들이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글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죠. 저는 지금 아는 듯이 원래 말을 하거든요. 아들이기는 하지만 꽃다루듯이 다뤄줘야 되는 아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엄마가 금이야 오기야 어떻게 보면 과잉보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상하게도 손이 많이 가야 되는 아이고 학업의 바람도 좀 길게 들어와요. 아,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지금 이 아이 뭐예요? 지금 연구원이에요. 그죠. 공부를 더 한다고 하기는 해. 근데
어머니가 조금 뒤봐줄 일도 더 많겠다 그래요. 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학업의 바람이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들어와요. 흔히 말해 남들 눈에는 지금 나이가 이렇게 있으면 아 그래도 뭐 결혼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럴진 모르겠지만 이 아이의 본 사주를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학업의 기운도 들어오고 아이가 지금 물론 뭐 연구원이라는 걸 하면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는 있겠다만 실질적으로 이 아이가 정말 뿌리를 내려서 내가 내 자리다 할 수 있는 거는 후년이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금 23년이잖아요. 네. 24년, 25년 들어가야지 본인이 정말 정식으로 내 명함이에요 할 수 있는 만큼의 본인 승에 차는 자리는 그때 나타날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자기한테 맞는 일은 아닌 건가요? 성에 차는 일이 아닌 성에 거죠. 성에 차지 않는다. 네. 근데 그 지금 하는 일이 자기한테 아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기계 관련 연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그러니까 항공에 관련 연구원이어서 자기한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건가요? 그러면 더 지금 더 하면? 하는 일이 제가 틀리다고는 안 했어요. 맞는다 했어요. 근데 다만 지금 이 직장이라든가 이 환경이 어떻게 보면 자기 승에는 안 차는 거야. 자기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연구원이라는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연구원이란도 뭐 예를 들면은 수석 연구원이 있을 수가 있고 뭐 1, 2, 3등급으로 나눈다. 지금은 내가 3등급일지 모르겠지만 2등급, 1등급으로 올라가야지만 승에 찬다는 소리예요. 그렇겠죠. 욕심은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확실시 딱 되는 게 내년 후년. 25년 들어가면서 이 아이가 흔히 말해 뭐 쉽게 얘기를 드리면 더 출세길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아이가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더 공부를 해야 되는 형국이고 학업의 바람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어머니가 더 뒤를 밀어주라 이 소리를 저는 드리는 거예요. 직장이 안 맞다 소리 저는 한 적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장남자손이 34 들어가면서 35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제서야 본인이 승에 차는 이 딱 직함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뒤를 좀 편의를 봐주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녀 같은 경우는요. 이 아이는 또 반대네. 예. 다 바꿔놨죠? 네. 한 달에서 나왔는데 다 달라요? 네, 완전히. 정반대죠. 이 아이는 어머니 그냥 아무런 간섭을 하지 마세요. 네, 안 해요. 근데 이사에게 자기 이름 석자는 날리는 아이고요. 이 사람은 근데 사람들 앞에 서라 그러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똑같아요. 연구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 서야 돼요. 그래 화려한 거 좋아하긴 하고 그런 거 사진 찍고 이러는 거 좋아하긴 그렇죠. 근데 사람들 앞에 서면서 왜 연구원이라는 것도 어머니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뭐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방 안에 틀어박아서 연구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또 다른 연구원은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은 내가 뭔가를 막 브리핑을 하고 뭐를 하고 그러면서 막 이름 나고 광나서 막 어디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첫 번째는 아들, 두 번째는 딸. 근데 이 아이는 어디를 가서 얼굴을 맡을 수도 있고 간판을 맡을 수도 있는 아이예요. 근데 둘째 같은 경우는 어머니, 장녀 같은 경우는 국내에만 머무르긴 좀 아까운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근데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공부는 하기 싫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이제 솔직히 너가 더 하고 싶다면 항상 나오면은 바다 건너가는 게 좋다고 물 건너가는 사주라고 그랬는데 가보라고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얘기를 하는데 엄마 나 공부는 더 이상 안 할래 이제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을 안 하는데 그죠. 언젠가는 그럴 수 있는 내년이요. 내년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국내에만 머물기가 좀 아쉬워요. 그런데 그리고, 본인이 간다고 그래야지 가죠. 근데 또 이 아이가 국내 기업을 다니기보다는 또 외국계 기업이 잘 맞아요. 근데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본인 마음은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니까. 근데 해외로 나가는 문이 아직까지 안 열리게 아니야 한번 기회는 있어서 숨을 주래. 근데 본인이 노자를 놨을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한 번도 오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본인의 마음도 동요가 돼요. 그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머니가 괜히 뭐 여자가 외국 나가서 고생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바로 그냥 어머니가 리모아 가서 캐리어부터 사버려. 그렇게 좋은 거 보내버려.
자가! 이래버리세요. 아, 그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야 된다. 네. 그 시기가 언제쯤? 내년부터 열려요, 그 길이. 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아이가 뭔가 딱 낌새가 어머니가 어머니도 이제 촉이 빠르시잖아. 낌새가 딱 오면 그냥 확 그냥 그렇게 저질러 버리세요. 그럼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올해 내년 올해 하반기부터요. 이상하게 왜 저는 문서의 움직임이 따른다 그래요. 집안 전체가. 그래요? 네. 혹시 뭐 이사 가실 계획 있으세요? 아니 이사 갈 계획은 없고 이제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아마 만약에 그 딸내미가 간다 그러면 저희가 형편이 집 한 채 있으니까 그걸 팔아서 유학을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뒷바라지를 해주려면 현금적으로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이상하게 올해 연말 들어가면서 이게 뭐 이사수가 따라드는지 아니면 집안 전체의 문서라 그러니까 집이겠죠. 이 집에 대해서 뭔가 문서가 움직임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좋은 걸로 움직여야 돼요. 네. 막 집안에 가세가 기울어서 움직인다 이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희소식이 조금은 따르는 형국이니까 어머니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크게 짚이는 거는 이렇고요. 뭐 궁금하셨던 거 있으세요? 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뭔가 해보는 건 좋다고. 근데 내가 올해 뭘 해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해도 나한테 앞으로 이제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지 60이잖아요. 그걸 계속 해도 나한테 이득이 있는지. 그게 뭔지 좀 여쭤봐도 돼요? 그거는 이제 뭘까 하냐면은 그 오일 같은 거. 그러니까 뭐지? 오일 뭐지? 오일 텔 아니요. 그 자격증을 좀 따고 싶은 거예요. 오일 자격증. 그 냄새만 따서 하는 치유하는 자격증 같은 거. 그걸 하나 따고 싶어서 테라피스, 오일 테라피스 자격증이 이제 뭐 민간 자격증 같은 거 하나 따서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요양보호사 같은 거 할 때 뭐 그런 걸로 치료하고 치유하는 뭐 그런 거. 근데 그게 어머니 괜히 자칫 잘못하면 구설 날 수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뭐 개인적으로 따고 싶은 거는 어쩔 수 없으시니까 따셔도 상관은 없으신데 개인적인 학업이니까 근데 그걸로 어머니가 뭔가 장사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그걸로 뭔가 하기에는 올해에는 구설이 따로요. 아, 그러면 올해는 그냥 자격증만 따시고 어머니가 그걸로 해서 금전을 벌고 싶다 그러시면은 용의 해가 왔을 때 내년 들어가시면서 그걸로 금전벌이를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에는 어머니 운때가 조금은 살얼음판을 걸어야 되는 운때고 또 한편으로는 올해는 근데 어머니가 웃긴 게 정초부터 그렇게 해서 좋은 일은 없었어요. 네, 계속 아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운때 자체가 어머니랑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괜히 그런 걸로 왜냐 우리 엄마 자체가 구설을 달고 살아요. 쉽게 얘기해서 어머니가 막 못된 짓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진 않아. 나는 그냥 일만 할 뿐인데 옆에서 씹어제끼는 게 심해요. 근데 그런 걸 괜히 하게 되면은 뭐야 환자 상담으로 그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뭐야 그거 하면서 돈 받는데 왜 또 저걸로 부업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괜히 그런 구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머니가 또 신경이 쓰이면 당연히 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상하고 속도 상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올해보다는 내년에. 네. 그 남편이 좀 안 좋아요? 건강이 안 좋은 거? 너무 안 좋아요 올해. 아, 안 좋은 거. 상문이 너무 크게 들어와요. 남편이? 시댁 쪽으로. 시댁 쪽으로?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남편이 아니고 뭐 다른 경우도 있나요? 아니요 남편이죠. 남편이에요? 네. 그럼 그래서 이거는 뭐 어머니가 혹시라도 다니시는 곳이 있으시거나 뭐가 있으냐 그러시면 거기 가서 뭐 우리 남편 상면이 때 이게 아니라 상담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그 무당도 짚인다 하면은 뭔가 조치의 방법을 취해 주실 거예요. 그럼 그건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이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 아들은 결혼 운은 어때요? 좀 늦어요. 늦어요? 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5은 지나야 돼요. 아. 자기가 뭔가 완성이 됐을 때 하고 싶은 마음이 클 거예요. 아.